안녕하세요, 다인큐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 번째 영상으로 로봇 언어인 CL, 코어 랭귀지와 프로그램 작성 및 실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L, 즉 코어 랭귀지란 코어 콘 내에 프로그래밍을 할때 사용하는 로봇 언어로 ABB, PANAC, YASCAWA 등이 지원하는 로봇 언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 전문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어도 간단한 교육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시 기능 및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래밍은 코어콘 내부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구축을 말합니다. 코어콘 내부의 메인 메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절차로는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저장, 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 수정, 프로그램 실행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시 편집 기능으로 프로그램 탭 상단 바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기능을 예시로 사용하기 위해 테스트 프로그램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 다운 기능으로 선택한 코드의 위치를 위아래로 이동시킵니다. 다음 카피 기능으로 선택한 코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트 기능으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위 모양은 잘라내기 기능으로 이 또한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다음, 딜리트 기능으로 선택한 코드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백키로 작업을 취소하고 그 옆에 있는 포워드 키로 취소한 작업을 다시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서브 메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로 들어가면 메뉴의 New 기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pen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Save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import와 export 기능을 사용해서 USB로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고 USB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에디트 창을 설명하기 전에 프로그램 하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무브 j 명령어를 인서트를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입력한 명령어를 에디트 기능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를 누른 후에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명령어로 수정이 가능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서트 모드를 통해서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코드를 윗줄에 삽입할 것인지 아랫줄에 삽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커맨드 기능을 통해서 커맨드 창을 끄고 킬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서트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서트를 통해서 선택한 명령어를 커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aitTime이라는 명령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를 통해 이렇게 물음표를 누르게 되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드 포스의 기능을 사용해서 현재의 로봇 위치를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티칭을 통해 1축의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꾼 값은 조인트 값이 18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조인트 값이 0도에서 현재 위치로 바꾸게 되면 18도로 바꿔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저장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modPost에서 modPost2는 두 점의 위치를 필요로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ove, seek 같은 경우는 두 점이 삽입이 되는데 두 번째 위치의 값을 현재 위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오픈 콜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콜 명령어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 명령어는 선택한 프로그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TEST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올 때 오픈 콜리를 사용해서 불러오는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고 콜러를 통해 다시 전의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 기능을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체크 모드를 사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쿠아콘 시스템에서 로봇의 예기치 못한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동 모드에서 체크 기능을 통해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로봇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 모드를 통해 한 동작씩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체크를 누르시고 OK를 누르신 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한 동작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크가 완료된 후에는 이그지트 체크를 눌러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파일에서 Save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Save가 완료되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작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un 탭을 눌러 프로그램 작동 Run 탭으로 넘어왔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테스트까지 마쳤을 경우 리피트 모드를 이용하여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서브 메뉴에 화살표 표시를 누르게 되면 다음 메뉴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앞으로 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화살표 표시를 누르게 되면 메뉴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런 동작 순서는 서브 전원을 인가한 후에 로봇 구동 모드를 리피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런 페이지에서 서브 메뉴에서 로드 버튼을 눌러 작동시킬 프로그램을 로드해 옵니다. 아까 만들어 온 유튜브 1을 저는 로드하겠습니다. 런 스탑 또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작동합니다. 로봇은 명령어들을 반복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다시 런 스탑을 누르게 되면 정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이클을 눌러서 누르게 되면 사이클 편집창이 뜨고 원하는 횟수를 입력한 후에 OK를 누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을 시에는 무한 반복이 작동됩니다. 또한 스피드 버튼을 눌러서 모터 최대 속도의 몇 퍼센트로 움직일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으로 놓은 상태입니다. 서브 메뉴에서는 로드와 언로드를 통해 프로그램을 날리거나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setPC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에서의 위치 데이터는 타겟의 위치를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지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데이터를 프로그램 메뉴 또는 데이터 메뉴에서 변경을 한후런 페이지로 돌아와 setPC를 통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면 됩니다. 런 스탑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다음 리셋 경우에는
프로그램 순서에 지금은 현재는 9번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를 다시 0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1번 순서로 돌려서 처음부터 재동작 시키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런 스탑 버튼을 통해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살표 버튼을 눌러 다음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로봇 스텝과 그냥 스텝이 있습니다. 이 스텝 기능을 이용하면 각 단계별로 나누어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로봇 스텝의 경우에는 무브 명령어와 같은 모션 명령어 기준으로 스텝을 실행합니다. 모션 명령어가 아니면 그냥 스텝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Watch View 기능을 사용해서 현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위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위치 좌표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 방법과 프로그램 동작, 즉 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인큐브의 DIO를 사용해서 IO의 사용과 DIO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